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제가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기쁘고 신앙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면 별 느낌이 와 닿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은 구원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냥 그저 그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원은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신 분이 글씨를 봐서는 자매 글씨 같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은 간걸 보니까 형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형제인지 자매인지가 이제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이분은 교회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그 기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많이 성장하신 것 같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신앙이 자기 성장하는 것도 자기도 알지요.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고 3년 후가 달라지고 자꾸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으니까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것도 자기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아주 참 정말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해서 살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랬는데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 자신감이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별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느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느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형제들은 구원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때 어떠냐고 한 사람씩 이제 물어보면은 나는 구원받을 때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데 발꿈치가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를 정도로 좋았어요. 별의별 이제 얘기를 다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받을 때그 감정들 그런 것들이 들어보면 이제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 게 없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아닙니까 하고 아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물어보면 구원에 대해서 다 믿는데요. 의심은 없대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할 때에 그런 무슨 자기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다가요. 한 사람씩 만 원짜리 하나씩 다 모조리 준다고 합시다. 가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러면 받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예? 똑같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만 원 벌수 있는 사람. 이거 만 원 오늘 안 벌어 그못 벌었는데 이거 없으면 오늘 이제 식구대로 꼼짝없이 굶을 판인데. 이 만 원 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 밥도 먹을 수 있고 라면에다 끓여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서 말이에요. 주신 분에게 막 절을 계속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주시다니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원 주면은요 정말 주는 거예요? 턱 받아가지고 오늘 쓰지 말았다
담뱃값 생겼네. 이런 사람도 있을 끼고, 예? 주면 이상한 사람 돈을 다 주네. 받는 사람의 표정이 가지각색일 겁니다. 예? 좋아서 막 해줄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은 그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겠어요? 별로 감정 없이 이렇게 받는 사람은 그것이 10,000원짜리가 10원짜리가 되겠습니까? 10,000원이라는 가치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다만 받는 사람의 기분이 다를 뿐입니다. 예. 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예? 어떤 거요? 똑같이 재밌는 말을 해도요. 사람에 따라서 금방 막 깔깔대고 막, 예? 막 옆에 있는 사람 때리면서 막 웃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웃지도 않고 막 충청도 사람들이요. 예? 집에 가서 웃는데요. 혼자. 예?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이 듣고 재밌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깔깔대고 막 호들갑을 떨며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표정만 약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나마 표정도 없지 말이야. 예. 다른 사람 웃는 거 보고 뭐 그래 좋아서 웃노? 뭐. 예. 다른 사람 너무 깔깔대고 웃는 사람 이제 체크하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이 감정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고, 아까 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냐, 부자에 따라서, 그 자기가 그 받을 때그 비중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액수지만은.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감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은요,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으면 이제 살았다. 그러고 너무 기뻐요. 고민이 그죄 때문에 그 고통이 크고 고민이 많은 만큼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클 거예요. 별로 그죄 때문에 고민도 뭐 많이 안 하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고, 비교적 좀 쉽게 받는 사람은, 예? 그 기쁨도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또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그 표현을 말이죠. 예? 좀 이제 강하게 하는 사람 있죠. 예, 자기 느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좋아도 좋은 기색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구원받더라도 속으로만 됐구나. 그것이구나, 바로. 이렇게 깨닫지만은 겉으로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예? 옆에 사람들 너무 뭐 눈물을 흘리고 뭐 펄쩍펄쩍 뛰는 사람 보면 이상하다. 왜저 야단스럽게 저러노?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구원을 받고 안 받는 데는 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사람에게는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감정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자 굶어 죽게 된 상태에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막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뭐 기뻤다는 말도 없고 눈물 흘렸다는 말도 없이 아마 기뻐하지는 별로 못했을 거예요.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랬을 거예요. 미안하고. 아버지가 기뻐했다 그랬지 아들은 기뻐했다는 말 없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절구하자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겁니까?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아마 나중에 기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원은 사실 감정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뭘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영혼이 하나님에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다 하는 그걸 깨닫죠.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그건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뭐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하느냐, 그건 또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뭐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지옥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구원은 멸망할 영혼을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멸망받을 운명이 있을 때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내 어떤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죄 없다고 하시고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보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신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성천하신 것도 보지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피가 보이지도 않고 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루신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그 확증 그리고 죽으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내게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냄은 내 죄가 끝난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눈에는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또 귀에는 아무 소리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서 말씀에 굳게서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에 굳게서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잠언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건 뭐예요? 만약 감정을 의지한다면은 기쁘고 기분 좋고 그럼 야 이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다. 기쁨이 오래 갑니까? 기쁨 오래 안 가요. 누가 하고 뭐 기분 나쁘게 한바탕 입씨름하고 나면 감정은 푹 없어져 버려요. 기쁜 것도. 그러죠? 기쁨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안 없어져요. 기쁨 없어진다고 구원 없어집니까? 예? 어떤 사람, 대학교, 응? 이제 입학시험 쳐놓고는 합격자 발표하는 날, 발표를 보기 전에 아침에 어떤 사람하고 기분 나쁘게 한바탕 싸웠다고 합시다. 기분이 잔뜩 나빠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 하는 시간에 이제 가서 보니까 게시판에 자기 수험 번호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아침에 너무 기분 나빴기 때문에 봐도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 이상하다. 왜안 기쁘냐? 옆에 사람들은 막 좋아서 펄펄 뛰는데 나는 안 기쁜 거 보이끼니 학기가 안 됐는 것 같다. 예? 어때요? 합격됐으면 내가 안 기쁠 리가 없는데, 그거 이상하네. 나는 합격 안 됐는 것 같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기쁜 거하고 울든지 웃든지 합격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 또 제가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예. 달밤에 연못에 앉았어요. 궁중에 달이 환하게 보름달이 떴고 연못 속에도 그 달이 탁 비쳐요. 연못 속을 들다가 보름달이 연못 속에 있거든요. 좋다. 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연못 속에 있는 달이 막 박살났어요. 깨졌어요. 막 깨질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리 다 깨졌다. 전하. 또 한참 있으니까 또 잔잔해지니까 다리 나타났어요. 좋다. 좀 있으면 또 깨졌다. 좋다. 또 깨졌다. 아이 바보야 왜 연못 속에 있는 달을 쳐다보고 야단이야. 공중 있는 하늘에 있는 달을 보라고. 공중 있는 달이야. 에? 파도가 치든지 연못 속에 있는 달이 깨든지 공중 있는 달이 깨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랬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 왜 십자가 안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보느냐, 자기.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완성됐고, 예? 내가 믿기도 전에 완성된 거예요. 사실은 믿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돼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돼 있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분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랬는데, 그저 그렇든 말든, 예?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을 마음에 의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의심하면은 주님이 내 죄를 정말 사해 놓으셨을까?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하고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불신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심이 없다면 뭘 걱정할 거 있어요? 예?
걱정하려면 하십시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예?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예?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안 전환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감정을 가지고 믿으면은 예? 감정이 좋을 때는 받은 것과 감정 없으시면 안 받은 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면은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말씀에 서는 구원은 완전해요.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구원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예?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저 시장 바닥이 막 복잡한데요. 엄마가 애 보고 나 꼭 잡아. 너 놓치면 몰라. 집이 버리지 말지 몰라. 네가 잡아. 그러면 됩니까? 붙잡고 가다가 막 복잡한데 가서 애가 힘이 없어서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모르는데. 엄마가 딱 잡습니다. 애 보고 잡으라는 게 아니라. 에?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에 올라가겠네. 주님이 나를 딱 안고 가세요. 그냥. 예?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면 됩니다. 말씀. 예?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을 때요. 그 감정 있잖아요. 감정. 너무 야단스럽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요. 예. 예. 감정도 좀 예. 조금 절제하는 게 좋아요. 예. 저는 구원을 받은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참여입니다. 아직 어리기에 지식이 부족하여 궁금한 점이 많기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휴거된 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아휴, 글쎄요. 가보면 알지. 그런데 뭘 할 것 같습니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서 혹시 거기 가서 공부할 것도 없을 기고 직장 뭐 갈 필요도 없고 장사할 필요도 없고 뭐 농사할 필요도 없고 일할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뭘 하는지 자세히 없지만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생각하는 데는 뭐 세금 안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천국 가서 노래할 것 같아요. 예? 매미처럼 맨. 예? 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존귀와 그 영광을 노래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 더 좋은 곡조로 이 세상의 곡조하고는 다를 거예요. 예? 그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어떤 사람 맨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예? 그 노래만 부르고 뭐 놀기만 하고 참 심심하겠다. 심심한 사람 왜 심심한지 아세요? 예? 심심한 사람은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요. 천국에 가면은 더 재미있는 것이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항상.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예. 더 이상 좋은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없다고 그랬고, 죽음도 없다고 그랬고, 저주도 없고,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요. 그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같고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이 심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천국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유월절이라는 정확히 무엇이고 이것을 지켜야 하나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좀 부족하네요 진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은 정확히 무엇이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애굽 사람들의 종노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는 모조리 다 죽여요. 처음 난 짐승까지 막 먼저 난 것은 다 죽여요. 그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장자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 조상의 그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게 장자인데 장자를 죽였다는 말은 애굽의 장자는 애굽은 이 죄악 세상을 가르쳐요. 애굽의 왕은 바로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가르치고 그 애굽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망을 걸어놓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 상태가 애굽의 장자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반한 거예요. 그게 제일 근본적인 죄예요. 모든 죄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요 이 세상 사람처럼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아주 시시하게 보여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그것을 얻으려고 악의 아톰하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세상과는 관계없어. 예. 나는 그러니까 돈 벌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만족과 어떤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자기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기 가족도 살아야 되잖아요. 또 남을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벌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야 복음도 전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크게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다른 곳에 뭐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근데 그 성경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저보고 성경 쓰라 그러면 그렇게 안 쓸 거예요. 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음죄 짓고 도둑질하고 뺏어먹고 죽이고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다가 홍수로 멸망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죄 짓는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게 뭐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무슨 죄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누구는 안 하나 그거? 예. 그러다가 멸망했다 그 말은 그것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소망이 없는 사람, 그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 그게 하나님의 심판임한 거예요. 모든 죄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만족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령하시기를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구별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겠어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밖에 이제 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회하고 옆에 좌우 임방에 그러고 이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발라요. 예. 그리고 이제 애굽의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그 장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에도 죽이고 저 집에도 죽이는데 이 피발린 집에 가서는 이 집에는 피가 있다. 피는 뭘 말해요? 양이 죽었잖아요. 그 양의 죽음은 그 집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이 집에는 죽었구나. 그리고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하나님 넘어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pass over 그래요. 파스라면 지나간단 말이잖아요. 오버라 넘어서.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니까 유월절입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 밤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놨다 다 죽겠다 싶어 가지고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해방 기념일. 그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정월로 삼은 거예요. 유월절이 있는 그 해를 그 달을 정월달. 그리고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서 큰 절기가 세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하고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전부 장차 되어질 것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 신령한 것의 그림자요. 그럼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 죽으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피가 발리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는 유월절에 창혹하게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놓여 있어요. 예? 옛날에 그 죄 지면은 그 임금이 뭐래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 예? 이거 먹고 죽어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음행이요. 죄수 아무개는 음행을 받들어 이 사약을 받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꼼짝 못해요. 예?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서 탁 절을 하고는 큰 절하고는 사약을 마시고는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죄인들 앞에는 이 하나님의 그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예? 어떤 사람이 사역을 마시려고 임금을 행해서 절을 하고는 마시려고 하는데 누가 예? 자기 뭐 아내나 뭐 아들이 말이요 쫓아가지고 홀딱 마시버렸다 갑시다. 그럼 죽어버렸어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싹 마셔버렸어요. 그 소식을 그리고 죽었는데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는 그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 그러면 그 죄수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석방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통 예? 십자가의 고통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예요. 산채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진액이 다 빠져서 스스로 죽도록 하는 그 고통 말이에요. 수치와 고통.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은 참기 어려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 뜻이라는 거 알아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받으시고 넘어갔으면 우리가 받고 예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에게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Pass over.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집 안에 유월절 양에 죽은 그 피 발린 집 안에 있는 그 장자나 그 집 사람들을 안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죄를 지은 죄인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의 피를 보시지 죄를 못 보셔요. 한 가지 예?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어떤 주일학교 선생이 그랬대요. 학생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없지요? 한 학생이 예 있지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오늘 못 하시는 거 있어요? 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 죄를 못 보시잖아요. 100점이에요. 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보셔.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제법 빨갛게 보이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은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고. 왜?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요. 충분히. 예? 그 사람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도 죄가 안 사해지겠어요? 예? 예수님의 피가 못 사는 죄는 세상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넘어가세요. 그것이 유월절의 뜻이에요. 뜻.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잖아요. 예. 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어요. 주님 희생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지 우리를 못 보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우리도 이것을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죠. 우리는 그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는 우리가 진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 지키면서도 유월절 뜻이 뭔지 몰랐어요. 유월절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양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우리 유월절 양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에요. 예? 그 전날 그 유월절에 양이 피를 발라서 하나님 심판에 넘어갔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같이 먹어요. 양고기와 누룩 있는 떡을 같이 못 먹어요. 예? 그 뭘 말하냐면 양의 피는 밖에서 심판이 지나가게 했고 양고기는 먹고 그 다음날 날만 새면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먹어놔야 돼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했고 양고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살은 너희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것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떡을 떼주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요. 그걸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세상을 피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만 새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몸은 애굽에 있지만은 그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은 땅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차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예? 옷 다 입고, 예? 허리에 띠 탁 끼고, 예? 지팡이를 잡고,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음식 먹는 자세는 누워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예? 그런데 이 유월절 양고기는 그래 먹는 거예요. 서서. 지팡이를 잡고. 이제 금방 떠나는 거예요. 야, 금방 버스 온다. 남미 한 그릇 끓여가지고 먹고, 예? 막 가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제 금방 떠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나그네 행장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아차면 갈 차비를 딱 차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허리띠 끌어 놓고 옷 벗고 뺀스 바람으로 누워서 천천히 잠자가면서 깨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침은 떠날 준비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누룩.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 있는 떡입니다. 유교병은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그날부터 7일 동안은 유월절은 첫날 유월절이고 그때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응? 무교병 누룩 없는 떡입니다. 자, 누룩은 뭘 말하느냐면 누룩 없는 떡은 누룩은 죄를 말해요. 죄. 죄는 누룩은 막 부풀게 하잖아요. 썩게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죄를 말해요. 누룩. 예. 누룩 없는 떡은 죄 없는 생활, 깨끗한 생활.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과 죄 있는 생활은 같이 못 먹어. 같이 합하지 않아요. 못 해요. 주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나는 그릇으로 먹고 그런 나로도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죠. 죄 없는 생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이 반복되는 것이 평생이잖아요. 하루부터 일곱째 날, 하루부터 일곱째 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이 일평생이에요.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평생토록은 깨끗한 생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성결한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막 등불을 켜서 집 구석구석에 말해 누룩을 다 찾아가지고 집 밖에 내버려버려요. 누룩을 먹지도 말고 누룩이 집에 보지도 않게 있지도 말게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구석구석이 죄를 찾아가지고 내버려 버려요. 예, 그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하루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계속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계속 주님이 구원받는 그날 내 개인의 유월절을 구원받은 그날 개인의 유월절이고 그다음에 계속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성결한 생활. 그것이 진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여기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무슨 명제를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뭐 유월절이나 무교절 그걸 1년에 한 번씩 지킨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 성결한 생활. 이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 주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데, 누룩 있는 떡, 즉, 죄를 가지고 있으면 되냐? 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장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새 덩어리가 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룩 없는 새 덩어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성결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전에 내려오는 옛 죄, 구원받기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옛 성품을 따라서 짓는 죄 있잖아요.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옛날부터 내려온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버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이상한 거 거짓된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죄도 멀리해야 되지만은 신앙적인 죄도 멀리해야 돼요. 그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성경에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상한 신비주의를 받아들인다든지 어떤 세속적인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이요 이 더러워져요. 그게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요. 그래서 옛날 도덕적으로 짓는 죄도 버리고 신앙적인 잘못된 죄도 버리고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깨끗한 생활하는 그것이 그 생활 전체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유대인 아닌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당연할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그 안식교인들 중에서 안식교에서도요 절기파가 있어요. 아주 성경에 있는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모조리 다 지킨대요 지금.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자로 지켰던 것이고 우리는 그 실체, 실체를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사는 것이 그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질문 또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에 예배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일요일에 하나요? 예배를 봐야 된다는 예배를 본다는 말도 이제 문제입니다. 성경에 예배 봤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모여서 예배 봤다는 말, 예배 보자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가요. 어디 갔다 오세요? 구역 예배 봐주고 와요. 눈도 밝다 예배 보게. 손자가 말이야 이제 설날, 야 어디 가냐? 세배 보러 가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오면서 어디 갔다 오냐? 세배 보고 와요. 그 말 맞아요? 세배를 잘하는지 못하지는지 할아버지가 보셔요. 세배를 드리는 거죠. 세배하고 세배 드리는 거죠. 예배 본다는 말 자체가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나 제사라는 말이나 봉사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배드린다, 제사한다. 봉사한다 그런 같은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 전부가 예배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예배 의식에 해서 그런 거 신약 성경에 그런 거 있거든. 날 잡아가시오. 진짜요? 그걸 차단해 보시오. 저한테 있는 거 다 드릴게. 날 잡아가야 봐야 별 거 없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드릴게.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 모여서 뭐 예배 순서를 어떻게 했다. 뭐 그런 말이라도 이끄들랑 가져오시라고. 책임지고 내가 뭘 드리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 없어요 그런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저 사마리아 여자 그랬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 아는 걸 예배하노라. 응?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저 그리고 어떤 시간에 맞춰서 어떤 그 예배 그 순서나 예배 의식에 의해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세요? 아무리 경건하게 엄숙하게 뭐 예배 순서를 아주 세련되게 꾸며봐야 하나님 그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허탕치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데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소리 아무리 좋게 노래해봐야 하나님 목소리 야 목소리 참 좋다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목사가 가운을 입고 경건하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 아무리 뭐 간이 다락다락 떨리게 해봐야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사람을 외모를 보고 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들 속에 진리가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보셔요. 예배 의식 같은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 정말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으면 성경대로 내놔봐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너희는 돌아서라 그런 말씀처럼 경건의 그 모양은 지금 뭐 세련되지요. 성경의 예배의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세련되게 음숙하게 아주 경건하게 그 멋지게 꾸미 있어야 아주, 아주 굉장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어려워요.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생각부터 잘못 고쳐야 돼요. 예배는 그럼 뭐냐?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거들랑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거들랑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거 말이 뭔지 몰라요. 모를 거야 아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아주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하나님 예배를 원치도 않아요.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잖아요.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제사라는 말이나 예배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몸에다 향수도 탁 좀 뿌리고 착 해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몸으로 산제사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몸은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고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자, 이 구원받은 이후에 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실 뭐가 있어요? 예? 이 몸을 주님의 피로 샀어요. 영혼만 샀습니까? 피, 이 몸도 샀어요. 그러니까 몸을 주님 오실 때안 버리시고 이 변화시키든지 죽은 자 다시 살리든지 그대로 데려가세요. 몸도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자, 주님은 피로 사셨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 몸을 내한테 맡기셨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제 몸을 관리하셔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몸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몸. 어떻게 하는 게 산제사 드린 거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생활 전부 그게 산지에서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그게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주님에서 산 것이 선이고 주님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고 말씀대로 산 것이 선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자,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그 예배 끝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 예배 시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 시간이죠. 경건하게 하고는 앞에서 뭐래요? 예배 마쳤습니다. 땡땡.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됐죠, 이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밖에 나가서 뭐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나쁜 짓도 하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야 그냥. 이 산제사예요, 그게? 죽은 제사예요.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그거. 그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더라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되면 또 모여서 예배한대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냥. 멍디로만, 새멍둥이로만 박살내 버릴 거예요, 그냥.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 놀리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예배 의식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순전히 이교적인 사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명과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항상 외형을 꾸며요.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생명과 진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구원받은 사람 점점 마음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있잖아요. 그게 전부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그게 전부.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걸 우선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에 봐야 하는데 그런데요. 뭐 안식교에서 뭘 배우셨는가?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일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하나님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지켜야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지키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요.
시간이 날 그날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정확하게 안식일 지켜요. 그 안식일 지키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거기는요, 이스라엘 토요일 되면요, 전부 스탑. 자동차도 안 다니고, 우편 배달도 안 되고, 신문 배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밥도 뭐, 끓여 먹지도 않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도 켜지도 말고. 전부 스톱. 그래서요? 꼼짝 안 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율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길도 2km밖에, 오리밖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요래 내다보는 거예요. 딱 2km, 2km. 안식일에 각이 알맞은 길이라. 2000m. 그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 각이 알맞은 길이라. 그리고 안식일에 뭐 물건을 옮기도 안 되고, 안식일이라면 안식일날 아마 버스 타도 안 되고 차 타고 다니기도 안될 거예요. 저 우리나라 그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그 장로교 고려파 장로교 있죠. 박윤순 박사라고 그분이 그게 유명한 사람인데 신학 박사.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도 아닌데 주일날 외국에 나가는 사람 환송하러 갔다가 안식일 범한다고 해서 큰그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오래된 일입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일인지 안식일인지도 모르는 사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지키려면 토요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 안식일 지키려니까 토요일날 뭐 직장 같은 거 다닐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토요일 일하는데. 학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자기들끼리 학교 만들어가지고 삼육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삼육대학도 있고. 예? 그 삼육두유 알아요? 그것도 삼육, 안식교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먹는 건잘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 학교도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반 직장에 아마 안 다닐 거예요. 안식을 시키라니까. 안 맞아요. 그거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교인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옛날에 저도 안식일 지켰거든요, 한때는요. 이왕에 지킬 바에는 안식일 지키지 말은 말 어디 있냐. 이왕에 지킬 바에는 안식일 지키자 그래서 지켰는데 나중에 성경 배워보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딱한번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 부활하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예수님 첫째 날 부활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초국절에 이 이삭 한 단을 드리는데 안식 후 첫날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첫날에 모였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항상 나타나실 때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너희가 모여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너희가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해둬라.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번것 중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뒀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요일은 주일이고 그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요. 왜? 십계명에 쭉 보면은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이 일컫지 마라. 나라는 분의 신분이 안 나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근데 넷째 계명에 나 여호와는 엿새 동안에 그러니까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리고 제1일 만에 쉬었다.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1일 만에 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이 넷째 계명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엿새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응?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게 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응?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요.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안식이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을 지켜요. 아세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꼼짝 못하고 누웠어요. 38년 동안 안식일이 몇분 지나갔을까요? 엄청 지나갔는데 이 사람 안식일을 범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이 사람 38년 됐으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누운 사람이에요. 병으로. 안식일 한 번도 범한 일이 없어요. 항상 누워 있으니까. 그게 안식이겠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뭐가 안식일까요? 이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운 사람에게 안식이 뭐가 안식일까요? 누워 있는 게 안식이요? 누워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옛날에 수술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만 누워 있으니까 막 등에 곰팡이 쓰는 것더라고요. 죽겠더라고.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이 사람에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는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지만은 그 베데시다 연못 동할 때에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동하는데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이 사람 꼼짝 못하고 누웠는데 누가 넣어줘요? 38년 동안 나를 넣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 누웠던 침상을 탁 메고는 척척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야 오늘 안식일인데 그날이 안식이거든 맞지? 네가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게 옳지 않다.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물건을 옮긴다든지 그것도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옮기는 것은 봐주지만은 빈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그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는 자가 들고 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와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맞다.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다 알아요. 온 동네 사람이. 야 누가 누굴 고쳐줬느냐 그래야 될 텐데. 아니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 잡아내라. 이거 큰일 났어요. 안식일 범하라고 한 자가.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이 됐잖아요. 안식일 범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예?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하필이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그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잘 아시면서 왜 일부러 안식일에 그 38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에게 예? 그만 안식일을 범하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이 참, 예수님을 안식일 범하는 사람이라고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단 말이죠.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좀 안식일 범하네? 예수님 보고 안식일 범한다는 말은 누구 보고 안식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 범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놓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독생자도 보내가지고 안식일 일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했든지 예수님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범법한 자를 위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예? 그 십계명 딱 갖다 놓고 보면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다 범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왜 주셨을까요? 예? 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무슨 죄 깨달으라고? 너희가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깨트린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안식일을 깨트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러면 엿새 끝에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끝날. 그러면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쉬시고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쉬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일곱째 날 쉬었어요. 그 다음 여덟째 날은 뭐 했어요? 예? 뭐예요? 여덟째 날 일했어요 하나님이? 여덟째 날 그러니까 헷갈리는 모양이다. 그 다음 날 첫째 날 그 다음에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매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쉬고 그 다음 쉬고 계속 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안식일 지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안 지켜요? 에덴 동산은. 예? 에덴 동산은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예? 항상 쉬는데 언제 쉬어 또? 항상 안식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쉬시고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쉬고 일하는 게 없는데 뭘 또 쉬어? 안식일은 일을 안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여섯 동안 힘쓴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 째 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안에는 일할 게 없는데 뭘 또 안식일 또 별도로 뭘 지켜요? 항상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그나마 박살이 났어요. 왜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죽었어요, 영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언제부터 이제까지 언제부터요?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을 깨트린 장본인이 누구냐? 사람이요. 예. 안식일 날 닥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깨트린 죄인 거 그거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일할 거 없으니까 쉬지만 인간은 일할 거 잔뜩 놔두고 쉬어. 여섯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니 쉬라. 일을 다 하고 쉬라 그랬는데 다 하지 못하고 쉬니까 그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봅시다. 농사하는 사람이 이제 덜에다가 막 곡식을 막 잔뜩 거둬들이고 있어요, 지금. 막 배가지고 막 예? 잔뜩 싸놨는데 오늘 말에 안식일이 됐어요, 이제. 책을 거둬야 될 텐데 하늘에서는 막 천둥이 치고 막 새까맣게 소나기가 쏟아지려고 비 오면은 저거 다 뜯어내가기 생겼어요, 곡식. 안식일 해가지고 다 떠내려가도 가만 앉았으면은 안식입니까? 예? 가서 거둬들이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떠내려가도록 내보고 보는 게 안식이겠어요? 거둬들이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어요. 여세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면은 안식이라는 건 구원입니다. 쉴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다 행하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 뜻에 복종했고 우리가 지은 죄 저주를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고 부활하신 이후 제일 첫 번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 푹 나라.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우리 마음이 어때요? 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져요. 그게 안식이에요. 이제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아까 유월절도 우리의 영혼의 유월절이죠. 그렇죠? 다 이루어지는 주님이 이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것이 유월절이고 안식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걸 또 자세히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좀 조금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을 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도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날짜 지키는 뭐입니까? 주일 성수. 그래. 주일 성수. 에휴, 참. 성경을 몰라도 어째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 주일 성수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대, 또.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누가 바꿨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일을 하고 쉬고, 우리는 첫째 날 쉬고 일해요. 구원부터 받고
주님에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일 다 쉬고, 응? 그다음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주일날은 다른 일 스탑하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예. 그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응?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이제 로마서 14장 봅시다. 1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이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여기에 나를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는 주일날을 다른 날보다 낫게 여깁니다. 왜?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날을 구별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일 지키는 것도 아니지만은 안식일날 놀러 간다든지 개인 사사로운 일을 하는 그걸 위해서 그날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을 휴일로 이렇게 된 것도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만일 이게 휴일이 말이요 다른 날로 바뀌었다면은 아마 그날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해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 안식을 지킨다는 자체가 어느 날을 특별히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를 딱 갖다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안식을 지킬 때는 여기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안식일 지키는 세계적으로 한쪽에서는 안식일 지키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 시간에 매이는 분입니까?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의 뜻이. 예.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몰라. 예. 주일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날에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날 전날보다 낫게 이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지니라.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낫게 여깁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중이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고 왜?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말씀 배울 수 있고 뭔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다른 일 안 하고 그날은 올 하루 종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오락을 하러 온다든지 뭐 어디 그날을 뭐 개꾼들하고 모여서 뭐 어디 제주도 여행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어요? 그날 주님을 위해서 기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각게 여긴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맨날 바쁜데 뭐 맨날 뭐 맨날 전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뭐 사람 만나고 매일 주일이 더 바쁘죠 물론. 나를 중이기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기고 먹는 자도 주위에서 먹으니 이는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위에서 먹지 않으니 감사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뭐게 그게 안식일을 범하고 주의를 범하는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더 중히 여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일도 필요 없다 그거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자유지 자기 육체의 어떤 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겠으니까. 자,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여자는 예배 볼 때 머리 수건을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안 쓰나요? 큰일 났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러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자는 머리에 써라 그랬죠. 수건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은 참 쓰고 있죠. 예? 뭐 이제 손수건이라도 하나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브레드린 처치라고 영국에서 온 그 형제 교회라는 거기에서도 여자는 머리에 써요. 주일날 모였을 참 쓰고 있어요. 머리에 쓸 뿐 아니라 찍소리 못해요. 찬송 몇 장 합시다 소리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한 것은요. 우리도 옛날에 이 성경 때문에 한동안 쓴 때가 있었어요. 모일 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모일 때 쓰란 말이 없더라고. 또 집회할 때 쓰란 말도 없어요. 언제 쓰라 그랬죠?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예?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이게 왜 그러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제일 권세 아래에 있는 예? 그래서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 있는 표입니다. 가장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머리에 두는 거예요. 천사들 인하여서라는 말은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라 그랬죠. 그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뭐냐면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들 인하여라는 말은 지금도 나머지 천사들도 루시퍼처럼 교만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천사도. 그런데 쫓겨날 수 없는 것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루시퍼가 타락돼서 어떻게 된 것도 알 뿐 아니라 여자도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여자에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자 뱀이 여자에게 먼저 찾아가가지고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한테 말씀한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자기를 딱 집어넣었어요. 여자는 나서면 안 돼. 그런데 그 남자 밑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게 물어보라든지 남편에게 남자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위치를 마귀가 혼돈시킨 거예요. 예? 여자를 남자 옆에 갖다 놓고 둘을 하나님 옆에 딱 갖다 놓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여자는 이제는 여자의 위치를 지킵니다 하는 표를 여자의 위치를 지키고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머리에다가 표를 두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천사들 보라고요. 우리는 복종하고 있다. 너희들도 복종 안 하면 큰일 난다. 천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표를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잠잠해요. 그럼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여자가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예언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 기도하는 것도 대표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자에게 대표 기도 안 시켜요. 여자에게 설교하는 거 안 시켜요.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여자가 장로도 될 수 없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여자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건 성경을 완전히 위반하는 거예요. 예? 위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 쓰면 돼. 굳이
예언하고 싶거들랑 수건 딱 쓰고 나오면 돼. 알겠어요? 이제 자매들끼리 있을 때는 자매가 기도하는 게 괜찮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는 안 돼요. 예. 그래서 14절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남자 14절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예.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 돼요. 왜요?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여자는 반드시 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남자처럼 샥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머리 보고 잘 모를 정도로 깎으면 안 돼요. 남자 여자의 그 이 구별은 머리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여자는 본능적으로 긴 머리가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아름다움이고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티에까지 막 예? 궁둥이까지 내려오도록 너무 길어도 좀 안 좋겠죠.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안 돼요.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요즘에 남자가 긴 머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도록 막 길게 본능이 욕돼 에? 자기에게 욕되는 것이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냐. 본성적으로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안 가르치셔도 아주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걸 느껴요. 본성이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은 본성적으로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보기 싫어. 그게 아주 가증스러워. 예. 여자가 남자처럼 싹 깎아버리면 되게 보기 싫어요. 알겠어요? 너무 싹 깎지 마세요. 여자는 적당하게 길어야 돼요. 예. 분명히 뭐 그 길이가 얼마나 몇 센치냐 그런 거는 없을지라도 예,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머리로 길이로서 아마 구별이 돼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면은. 예?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자가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신 연구라 했으니까 긴 머리는 쓰는 걸 대신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예언할 때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아니요. 긴 머리가 있는 데다가 쓰도록 돼 있어요. 예. 쓰지 않으려면 밀거나 깎을 것이라 그만 보면 긴 머리가 있는 데다가 쓰는데 예. 쓰기 싫거들랑 싹 깎아버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어떡할까 이거. 잘못된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나요? 그 잘못된 선지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시나요?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냐고. 예, 거짓 선지자만 보고 계십니까? 마귀도 그냥 두고 보시는데. 예.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셔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요. 마귀도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요. 인간이 스스로 거기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가만히 놔두세요.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받는 벌이 더 크지요. 예.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받는 벌이 특별히 있어요. 예.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으니까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이 불쌍히 있는 것이나 사랑하시는 것이나 예? 무슨 좀 봐주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건요. 털 것만큼도 없어요. 아주 잔인한 곳이에요. 아주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그것도 몇 백년도 천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옥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받는 유혹에 처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놔두시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선과 악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선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요. 마귀 역사도 가만히 놔둬요. 인간이 그것을 분별해서 선택하도록 원하세요. 모르는 게 죄요. 예.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아직 이게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 적당적당하게 넘어갈 수도 없고,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그만. 예,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진리,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스러운 축복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나머지 생애 전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주십시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교구 형제님들은 집회 후에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시흥동에 조문 갈 예정입니다. 62조 조장 김영여 자매님 집회 후 전도유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선교회하고 성남선교회에서 각각 전도집회 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